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남편들은 꼬박꼬박 집에 돈 잘 갖다 주고 늘 한결같이 아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외롭다네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가끔 센치해져서 외로움을 타는 게 아니라 진정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외롭다고 합니다. 갱년기의 한 증상이라면 시간 지나면 낫겠거니 하며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나이하고도 갱년기하고도 상관이 없거든요. 갱년기가 이 외로움을 조금 더 할 순 있어도 이게 갱년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연애 시절부터 시작해서 결혼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쭉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한 아내는 남편에게 이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남편과는 다른, 그래서 남편이 모를 수밖에 없는 아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는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아내에게 심각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불러오는 남편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그 욕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남편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이 제게 보내는 격려이자 응원입니다. 지난 영상 돈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해서 여성의 본능으로 남편이 충족시켜줘야 하는 첫 번째 욕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안 보셨어요? 그거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모르는 아내의 욕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거죠. 남편과는 다른, 그래서 남편이 알 수 없는 아내의 두 번째 욕구는 바로 애정 표현입니다. 대부분들의 여성들은 남편의 애정 표현을 통해서 안정감은 물론이고 보호와 위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해주는 애정 표현은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의미 전달뿐만 아니라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돌보고 있다.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이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애정 표현은 남편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관계를 단단히 하는 접착제인 겁니다. 남편이 애정 표현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내는 남편의 관심을 못 받고 있고 남편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성은 애정을 표현하고 누군가로부터 애정 표현 받을 때의 느낌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곧바로 섹스를 떠올릴 테지만 그것과는 좀 많이 틀립니다. 단순한 스컷들에게는 애정 이꼴 섹스라는 하나의 공식밖에 머릿속에 없지만 여성들은 틀리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여성들이 아기들과 감정을 교류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뭐 애완동물을 보살피는 모습을 생각해봐도 좋고요. 남성들하고는 좀 확연히 틀린 데가 있잖아요. 그게 뭐 딱 부러지게 이거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뭐 살짝 감만 잡히신다면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틀리니까 이렇게라도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함께 사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여간 남자들은 애정 표현을 한다고 얘기하면 스킨십이나 섹스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 정도로 생각하고 피가 가운데로 확 몰리죠. 하여간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우리들이.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 정겹고 사랑스러운 대화는 아내에게 있어서 섹스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컷들이야 삽입을 해야 그때부터 섹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아내에게는, 여성에게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주고받는 애정 표현부터 섹스이고 이 충만한 애정 표현이
오르가즘을 오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오르가즘을 오르게 하는 게 그 무자비한 피스톤 운동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애정 표현이 없는 섹스는 아내에게 감동도 오르가즘도 없는 그냥 행위일 뿐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아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편들이 그렇게 원하는 재미있는 섹스를 하고 싶다면 애정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야 애정 표현의 필요성이 마음에 확 와닿죠. 꼭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남자분들한테는. 자, 그렇게 마음에 확 왔다면 남편의 여전한 사랑을 느끼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아내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고요. 첫째,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 주는 겁니다. 실감도 잘 안 되고 구태의연한 그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뭐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법이 수천 가지나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어이, 잘 잤어? 야, 곤하게 자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말을 아내가 듣는다면 사랑을 이만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 눈 뜨자마자 그 소리를 들었다니까, 이런 얘기를. 자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흐뭇하게. 그 행복함을 느끼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애정과 관심을 아내에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잖아요. 뭐 애정 표현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조금의 관심과 그 공감과 그 애정 어린 시선으로 아내를 살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예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야, 오늘 하루 아주 즐겁게 지내. 응? 퇴근해서 보자, 여보. 퇴근하면서 신발 벗자마자. 오늘 하루 어땠어? 잘 지냈어? 오, 오늘은 얼굴에서 빛이 나네, 당신. 뭐 좋은 일 있었어? 그래? 그렇게 했어? 아유, 잘했네. 또 저녁밥 먹고 나서는. 어우, 저녁 정말 맛있었어. 아, 당신이 만드는 건 뭐든지 맛있네. 아유, 왜 이래? 비결이 뭐야? 일요일이나 토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 아, 침대에 그냥 있어. 오늘 아침 내가 토스트해서 가져올게. 침대에서 먹자, 그냥. 응? 뭐 특별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표현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남편의 말에서 아내는 남편의 관심, 애정, 그리고 공감을 충분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애정을 표현하고 보여주세요. 내 마음 알겠거니 하고 입 닫고 지내시지 말고, 말 안 하면 그걸 누가 합니까? 두 번째, 애정 표현을 시도 때도 없이 하세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 남편들은 느끼지 못하는 욕구라서 해야 되는 걸 이렇게 깜빡깜빡 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완전히 배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시도 때도 없이 아내의 말과 행동에 맞장구를 치듯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 던져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 배우고 말 배우고 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뭘 하든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어유 잘했다 잘했다 치켜 세우고 응원해 줬잖아요. 그 관심과 사랑으로 애들은 성장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하는 애정 표현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유, 뭐 그렇게 쭉 지켜봐야 되니까 피곤할 것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아이들처럼 뭐 쓰러져서 다칠까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쳐다보고 그랬을 때 피곤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더 행복감을 느꼈죠. 웃음도 더 많이 웃고, 아이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우리 자신도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행복감에 젖어있는 상황에서 섹스까지 한다고 생각해봐요. 죽여진다니까, 글쎄.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정 표현을 잘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꿈같은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
Hellcat. 21세기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남편은 집에서 과묵한 남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묵함은 집 밖에서 해도 충분하니까 집에 와서는 명랑쾌활한 남편, 애정표현이 넘치는 남편, 뭐 장난스러운 남편이 된다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껍데기, 권위를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집에 와서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꼭 밖에서 권위 없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죠. 아내에게는 때론 좀 우습게 보여도 괜찮고 좀 모자라 보여도 괜찮습니다. 완벽해 보일 필요 없잖아요. 아내는 우리들의 밑바닥, 허물까지 이미 다 봤고 그것까지 다 포용해준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모든 아내는 남편의 애정표현을 원하고 있고 남편의 사랑하는 마음은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내들은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는 빨리 이거 마치고 아내랑 놀고 싶어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도 참고 정성을 담아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웃음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남편이에요. 화이팅!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